안철수 바람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려면은 여기에 따른 대항마도 마찬가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황수 총리가 안정감 있게 국정운영을 잘하고 계시지만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그리고 그 뒤에 그 후속 총리 인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괜히 혼란만 자초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냥 접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야당은 단일 후보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번 선거는 여야 1대1 구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야 1대1 구도는 기본적으로 박빙의 승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도적인 민심을 누가 더 끌어오느냐 여기에 승패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당의 경선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당당한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당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는 무슨 계파적인 시각, 뭐 유불리 개인적인 선호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과정이 바로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우리 당이 또 우리 당의 후보가 서울 시민과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설 건지에 대한 또 하나의 검증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장 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이번 주중에 정리가 될 것으로